진짜 출발할 겁니다.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딘가요? 휴대폰 대비에 장단점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가 반영돼서 좋긴 좋고 업데이트 안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빠져야 되는 갈림길에서 전화가 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비 봐야 되는데 하는 순간 이미 회원님은 길을 놓친 수 있다는 단점. 여기서 차를 혼자 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잠시만요. 차까지만 빼드릴게요, 회원님.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핸들 손 떼주시고요. 제가 잘 받지마요. 잠시만요. 혹시 제네시스 차량은 주차 브레이크가 어디 있나요? 손으로 당겨주셔야 되죠? 주차 브레이크 해제해 주시고요. 해제했나요? 브레이크라고 표시가 들어오는데요, 회원님. 네, 좋습니다. 제가 핸들 잡을게요. 차만 빼드릴게요, 회원님. 천천히. 발도 밟지 마요. 네. 네, 차량은 회원님이 일부러 이렇게 큰 차를 타고 다니시기를 원하셔서 타고 다니시는 건가요? 회원님 생일 선물로 사주세요. 그럼 생일 선물을 2009년도 연식이라 했는데 2009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놔두놓고 계셨던 건 아니죠? 아니죠. 연습하라고. 잠깐만요. 각이 안 나와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요 제네시스 옆으로 들어갈게요, 회원님. 자리가 마땅치가 않네요. 회원님 그러면 여기 나갔다 왔다 하실 때 큰 어려움이 있으실 건데 주차 공간은 안 부족하시고요. 남편이 하죠. 예, 좋습니다. 저는 안 하죠. 들리죠 이제? 제가 노가다 하느라고 에어컨 조금만 더 세게 틀게요. 원래 위로 나가나요? 왼쪽으로 나가나요? 다 나가요. 네. 나는 안 나가죠. 그러면 회원님이 이제 혼자 한다라고 가급적이면 생각하실 텐데 이 목적지, 이 목적지는 일단 20분 뒤에 가보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집 주변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원님이 오늘 여기 상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차 한번 해보셔야 돼요. 브레이크 밟으시고요. 네, 이제 핸들 잡아주시고요. 하셨었던 만큼만 해주세요. 하셨었던 만큼만 같이 해보고 회원님이 잘못된 부분이나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갈까요? 나가 보실게요. 제가 입구까지는 빼드렸으니까. 다 꺾어야 되나? 그렇죠. 다 꺾는 건데 앞에 보시면 무엇이 있는 전봇대 주의하시고요. 천천히 브레이크 떼 보세요. 천천히 턱을 내밀거나 입을 벌린다고 해서 앞범퍼 끝에 대한 감각이 오지 않습니다. 핸들은 한 바퀴 풀어주시고 됐습니다, 형님. 그대로 브레이크 떼시면서 나가볼게요. 안 그러면 옆에 전봇대랑 부딪혀요. 좋습니다. 천천히 더 나갑니다. 그대로 나가세요, 형님. 그대로 나가세요. 더 나가세요. 좋습니다. 핸들 이제 오른쪽으로. 왜? 형님 여기 오른쪽 거울 보시고. 예, 머리 붙이시고요. 네, 천천히. 회원님이 고개를 내민다고 해서 앞범퍼 끝에 감이 안 옵니다. 전봇대랑 이제 안 부딪히겠죠? 네. 예, 핸들은 왼쪽으로 한 바퀴 반. 천천히 앞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우리가 깜빡이는 미리 좋습니다. 네, 선을 밟지 마시고 여기가 조금 안쪽 왜 일산에서 조정까지 오시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예, 차차 여쭤볼 거지만 흰색 실선이 있죠 바닥에. 주정차 가능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불법 주정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 신경 쓰지 마시고 현님 집 주변을 한 바퀴, 두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 현님이 얼만큼 코너링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많다 보니까 회원님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주정차를 피하려다가 맞은편에 오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고, 맞은편에 오고 있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회원님께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부딪힐 수 있어요. 자꾸 불필요한 핸들을 조작하고 계십니다, 회원님. 좋습니다. 여기서 또 우회전 한번 해볼 거죠? 깜빡이 미리 넣으시고요. 차 오는지 좌우 살피시고 우회전.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60m 앞 우회전입니다. 좋습니다. 로켓 배송 쿠팡 좋습니다. 항상 탑차가 있으면 바쁘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 쿠팡 피해 갈 수 있겠죠? 아니, 이거 엑셀을 밟아요? 예, 필요하시면 밟으셔도 됩니다, 형님. 필요하시면. 너무 가까워요. 좋습니다, 형님.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앞장 강사님하고 10시간 연수 진행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배웠는지 지금 점검 중이에요. 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탑차 피해가야 되겠죠. 핸들 얼른 또 왼쪽으로 꺾어주시고요. 좋습니다. 경로를 벗어냈습니다. 다시 또 다시 요청합니다. 풀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잠시 후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40m 앞 우회전입니다. 아까 되어져 있던 그 자리에 주차하려고 하면 후진으로에서 들어가시면 회원님 정신건강이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가볍게 한번 해보고 회원님 좌회전 우회전 유턴 얼만큼 배우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큰 도로로 갑니다, 회원님. 큰 도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모르겠는데. 여기 아예 모르는데. 저 취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2년. 근데 이 옆에 있는 게 예술회관 아닙니까? 좋습니다. 직장 때문에 여기 저체원으로 오셨나요? 남편 때문에. 아, 네, 좋습니다. 일단은 세종 조치원 읍 길을 조금 알고 계셔주시는 것이 좋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인 도로로 나갈 건데 혹시 장보러 가시는 곳은 여기 앞에 있는 홈플러스 자주 가시나요? 아니면 세종에 있는 가람동 이마트나 어진동 홈플러스 가시나요? 여기 바로 앞에 농협마트 있어요. 농협마트 가시고요. 좋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러면 운전대를 다시 잡게 되셨는지. 생일 선물로 사줘가지고. 생일 선물을 바꿔달라고 할 순 없나요, 회원님? 좋습니다. 왜냐면 회원님이 다치는 걸 신랑분도 원치 않잖아요. 네, 좋습니다. 큰 사고를 한번 나가자마자 나가고. 네. 나이스. 반사경 좌우 살피시고 이제 쭉 직진하실 건데 이제 우리 선을 무슨 선을 지켜야 되겠죠? 중앙선, 회원님 우측으로 붙어 달립니다. 중앙선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깜빡이도 넣어주시고요. 네, 지금 핸들 감아보세요. 2차선으로 들어갑니다. 2차선. 예, 중앙선이 1차선, 우린 2차선. 핸들 얼른 풀어주시고요. 예, 가속페달 쭉 밟아보세요. 네, 직진 한번 해봅니다. 평상시에도 어머니 많이 찾으시나요, 형님? 안 찾아요. 네. 방금 엄마라고 하셔가지고 놀랬죠? 차선 간격 맞추는 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유 있을 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차선 간격 맞추는 것은 여기 도로 위에 노면 표시 보이시죠? 노면 표시, 화살표. 예, 또 마른 모, 모서리. 회원님 오른발 끝을 물고 달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발 끝을 화살표에 맞춰서 달리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종시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내비는 잘 보이시나요? 예,
좋습니다. 마른 모음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제 영상 보셨으면 항상 마른 모 강조하고 있죠. 신호등. 예,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죠, 회원님?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네, 제가 브레이크 회원님보다 더 빨리 잡았어요. 좋습니다. 앞차에 경사 차량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호 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끼어들겠네요? 끼어줄 건가요? 네. 예, 뻔히 막힌 거 알면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가속 페달 천천히 밟습니다. 예, 좋습니다. 쭉 더 밟아보실게요. 앞차와 거리가 멀어지면, 예, 가속 페달 밟고 안전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쭉 더 밟아보세요. 멀어지죠? 예. 근데 혹시 뭉친 유리가 뭔가요? 아, 제 강아지요. 일산에 있는 강아지요. 그럼 뭉치 맘이라고 할까요, 언니? 아니요, 그냥 뭉치. 뭉치? 마이 갓. 좋습니다. 좋습니다, 언니. 우리 시야는 저 멀리 50m 멀리 두시고 이정표 한번 봐주시고 그대로 이제 직진할 거예요. 지금 여기 도로는 규정속도가 50에서 60인데 세종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규정속도가 80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도로가 살짝 이렇게 이동했죠. 네, 도로 좌우간격 맞추시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시트 자세는 불편한 거 없으시죠? 예. 평상시에도 세종까지 이제 자주 나가실 건데 혹시 주 몇 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운동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매일? 아니요. 한 일주일에 두 번이라고 하는데, 예. 또 다른 종목이 있어서 더 나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예 세종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아, 그러려고요. 6월 달에 간다고 하는데, 나는 근데 여기가 좋아요. 예. 좋죠. 좋죠.는 복숭아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여기. 뒤에가 복숭아 나무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꾸 시작부터 먹는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좀 더 밟아보실게요. 좋습니다.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 주의하시고 우리가 먼저 가면 되겠네요. 네, 좌우 살피시고 왼쪽 거울 자주 봐주시는 것처럼 오른쪽 거울도 자주 봐주셔야 돼요, 형님. 이제 차들이, 예, 가까워지고 있죠. 가속 페달에서 브레이크로 발을 옮겨 밟아 주셔야 됩니다. 네, 형님 지금 자꾸 좌우 간격 안 맞추고 핸들만 왔다 갔다 부산 사투리로 와리가리라고 표현하시고 안 됩니다, 형님. 예. 위험해요. 좌우 간격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땀이 식었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 세기를 낮춰보도록 할게요. 더우시면 이야기하십시오. 화살표에 오른발 맞춰야 되겠죠? 아, 나 이게 그게 안 돼요. 좋습니다. 예, 조금 더 밟아봅니다. 이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브레이크 밟지 않을 정도의 가속 페달을 뗐다 밟았다면서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형님. 가속 페달 떼시고 그대로 가보세요. 예, 올 때는 우리 1차선 탈 거예요. 왜? 회원님이 1차선 타고 좀 더 속력 올려보시라고. 예, 갈 땐 좀 천천히 갈게요. 제가 회원님이 어디까지 10시간 동안 배우셨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멀어지죠? 가속 페달 또 밟아주시고요. 좋습니다. 내비를 고칠 생각은 없으시고요. 아, 이게 더 편하다고 이걸로 하라던데요. 아, 알겠습니다. 저거는 자꾸 업데이트하러 가야 되고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가속페달 더 밟으시고요. 네, 쭉 더 밟고 올라갑니다.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니 33도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덥네요. 좋습니다. 저 멀리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 밑에서 우리가 속력이 80 안 넘었으니까 네, 그냥 그대로 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1519, 여기가 기름값이 그나마 좀 싸네요. 예, 이제 가속페달 또 떼시고요. 앞차와 간격이, 네, 저 멀리 보시면 빨간불 보이죠? 네, 브레이크 밟으시고요. 뗐다가 한 번 더 밟아주시고요. 자꾸 형님 차선이, 그렇죠, 브레이크 또 한 번 더 밟으시고요. 뗐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좋습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네요. 뗐다가. 좋습니다. 앞차는 우회전하네요. 우리는 이제 트럭 따라 쭉 직진 해보도록 할게요. 또 가깝죠, 형님? 예, 좋습니다. 이러다가 위험해요.
점선을 밟고 계십니다, 연님. 네, 가속페달 밟으면서 트럭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 회원님이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좋습니다. 내비 안내양 멘트는 좀 들리나요? 네. 네, 좋습니다. 앞전 연수 받으시면서 그 강사님이 추가로 좀 더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부족하니까. 뭐 그냥 그러던데. 시간 다 됐으니까. 예. 필요하면 다시 연수를 끊어라. 예. 주차는 얼마 정도 배우셨어요? 한 30분, 20분. 10시간 뒤에. 마지막 날 가지고 어디 홈플러스로 간 것 같아요. 홈플러스? 어, 예. 집 앞에 있는 홈플러스? 아니요, 공주인가? 공주? 그쪽에 이제 홈플러스를 갔는데, 그러니까 뭐 주차장, 그냥 밖에 있는 주차장? 네. 그런 데에서 자기 혼자서 완벽하죠. 주차를 그럼 전혀 안 배우셨네요. 예. 야, 그러면 제 영상 보시고 가속페달 더 밟아볼게요. 혹시 후진주차, 전진주차, 평행주차까지 해서 주차의 달인으로 연습을 좀 따라해보셨나요? 아니, 보기만 했지 따라하진 않았죠. 예, 오늘 주차 연습 틈틈이 해볼게요. 1km 앞 터널입니다. 회원님,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실선이 그럼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500m 앞 빗돌 차선 변경 금지 구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저기 터널. 터널. 그 고가도로. 고가도로. 네. 학교 다리 위.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학교 앞. 학교 앞. 예, 좋습니다, 회원님. 심각합니다, 회원님. 터널 안, 지하차도, 다리 위, 그리고 교차로 직전 실선이 꺼져 있어요. 예, 그리고 실선은 없지만 교차로 안에서도 차선 변경은 안 됩니다. 우리 터널 나가서 내리막에 70짜리 카메라가 하나 있을 거예요. 예. 대전까지도 한 번씩 가시나요? 아, 그때 대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연수 받을 때. 대전 어디까지 갔다 오셨는데요? 모르죠. 시내 한 바퀴 돌던 것 같아요. 아, 둔산동까지. 그럼 10시간 코스를 며칠로 진행하셨었는데요? 3일요. 3일로. 좋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이속력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70짜리 카메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차는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벗어나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요렇게 차를 안쪽으로 살짝 붙이면서 달릴 건데 핸들을 많이 조향할 필요는 없어요, 회원님. 미세하게 조정하면 돼요. 차를 회원님이 차선 변경한다고 핸들을 많이 조향한다 이렇게 차가 휘청휘청 되죠, 회원님. 예, 그래서 미세하게 조금씩만 조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있으실 때에 회원님이 혼자 연습할 수 있는 거 있죠. 주차 연습뿐만 아니라 페달 밟는 거, 핸들 감고 풀고 이런 거는 혼자서도 연습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는 더 이상 속력을 내실 필요는 없겠죠. 네, 카메라 밑에서는 브레이크를 살짝살짝 밟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신랑분도 대바리에게 연수 받는다는 걸 알고 있나요? 또 배웠는데도 잘 안되면 겁납니다, 회원님. 앞전에 한번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웠는데도 또 불미스러운 요번에 배우고 예. 배우고 와서 이제 혼자서 잘 다녀봐라. 그냥 또 사고 났다고 무서워서 안 나가지 말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요번에 배우고 와서 이제 운동도 바로 이제 끌고 나가고
혹시 어떤 운동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골프? 아니요, 어디 플레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처음 듣는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천장에 매달아놓고 날아다니는 거 있어요. 아, 플라잉 요가. 아, 플라잉 요가인가? 예, 좋습니다. 가속 페달 조금 더 밟아보실게요. 속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부러 교정 속도 60 맞추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같이 저희같이 초보 운전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도 있어요. 네, 좌우 간격이 자꾸 회원님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회원님의 손끝에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보니까 예, 오늘 안전하게만 저를 집에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속력이 원체 낮다 보니까 차들이 자꾸 우리 잡으러 끼어드는 거죠.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530m와 10시 방향 출구입니다. 좋습니다. 세종에는 그러면 가격대나 이런 거 강사님들도 잘 회원님이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가보려고 가보시려고. 이어서 제가 오전에 와서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62죠? 브레이크 한번 살짝 밟으시고요. 뺐다가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10시 방향으로 가라 그러죠? 가속 페달 조금 더 밟습니다. 오른쪽 깜빡이 넣고 우리 이제 빠질 거예요. 가속 페달 조금 더 밟습니다. 이 차만 끼워줄게요. 예, 이 차가 안 끼어드네. 가속 페달 더 밟으세요, 형님. 이제 빠질 거예요. 10시 방향 출구입니다. 네, 저 차는 우리 앞으로 들어올려나 봐요. 네, 거울 보시고 가속 페달 더 밟으세요. 네, 트럭 앞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쭉 밟고 올라갑니다, 언니. 가속 페달 더 밟으시고요. 좋습니다. 깜빡이는 꺼주시고요. 좋습니다. 혹시 우리 앞으로 추월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좌우 살피시고 쭉 올라갑니다. 회전교차로 한 바퀴 돌아서 9시로 진출해 보도록 할게요. 회전교차로 진입하실 때는 반드시 깜빡이를 넣고 진출하실 때도 넣고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네. 댓글 달아주신 회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짜님들께서 제게 피드백해 주셔서 정말 가르쳐드릴 때에도 제가 그렇게 가르쳐준다는 거 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어떻게? 왼쪽 깜빡이 넣으시고요. 1차선으로 들어갈 거예요, 회원님. 가속페달 조금 더 밟고 뗐다가 방지턱 지나갑니다. 역삼각형이죠? 돌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에요. 예, 우리 차가 안 오는 것을 확인하고 1차선 그대로 돌아서 갑니다. 예, 핸들 잡으시고요. 천천히 가속 페달 밟으면서 좋습니다. 오른쪽 깜빡이 넣으시고 이제 1차선으로 나갑니다. 좋습니다. 1차선 회원님 좋습니다. 여기도 실선이죠? 교차로 좋습니다. 회전교차로 이제 직진. 회원님이 내비 찍어 놓으신 목적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내비 한번 봐주시고 저기 또 회전교차로에서 우리 우측으로 우회전하라 그러죠? 깜빡이 미리 넣고요. 오른쪽 거울 보시고요. 차 논다 차선 변경. 방지턱 올라탈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잠시 후 브레이크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올라탈 땐 떼주시고요. 여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속력 더 줄이시고요. 우회전 좋습니다. 핸들은 회원님께서 조향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정신없죠? 네, 회원님 여기서부터 이제 20이라 그러네요. 좋습니다. 다시 핸들을 9시 15분 잡으시고 15 크게 해주시고 천천히 직진. 네, 이렇게 세종시에는 회전교차로가 워낙 많아요. 브레이크 밟았다가 올라탈 때 떼실게요. 좋습니다. 타이밍 놓쳤어요. 또다시 가속페달 밟으시고요. 지금 자꾸 우측 선을 밟고 계십니다, 형님. 예,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좋습니다. 저 멀리 학생들이 횡단보도 건너고 있죠. 마름모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 있다. 방지턱을 올라타기 전에 브레이크. 올라탈 때는 브레이크에서 발 떼시고요. 좋습니다. 학생이 휴대폰 보느라고 전혀 뒤를 안 돌아봐요. 왼쪽 깜빡이 또 넣으시고요. 왼쪽 1차선 들어갑니다, 형님. 1차선 가속 페달 밟으시고요. 예, 9시로 나가볼게요. 천천히 화살표에 오른발 맞춰 달린다 생각하시고 네, 좋습니다. 오른쪽 깜빡이 놓고 나가볼게요. 1차선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비 한번 보시고, 이 내비가 또 우측으로 오른쪽 깜빡이 넣고 거울 보시고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보시고 좋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하나 더 차선 변경.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라 그러죠. 예, 우리가 먼저 저 큰 길가에 있는 차들이 우선이에요. 보행자신 없죠? 예, 우리 천천히 2차선으로 우회전. 마지막 차선으로 붙어 들어갑니다, 형님. 우회전은 신호 제약을 받지 않는다 했죠. 핸들 얼른 풀어주시고요. 직진. 300m 목적지가 있습니다. 깜빡이 넣고. 자꾸 깜빡이 안 넣고요, 형님. 차선 변경하면 안 돼요. 오, 오. 제가 잡았어요, 형님. 오. 제가 잡았어요. 심호흡하시고요. 좋습니다. 여기 들렸다가 주차 한번 해볼 거예요. 깜빡이 끄시고요. 형님, 여기서 금방, 이 차와 한 4m? 남았을 때에 브레이크에 발이 가야 되는데 회원님이 잠깐 정신을 딴 데 두시는 사이에 제가 잡았어요. 예, 회원님 뒤늦게 또 브레이크 밟는다 밟았는데 놀랬죠? 시끄럽죠? 분명히 우리가 앞에 있는 차량과 부딪혔다. 회원님 아마 오늘부로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구나 하면서 나는 틀렸어. 너 먼저 가 하면서. 예. 근데 로타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여기로 안 다녀야겠네. 그리고 보세요, 여기 BM. 딱 뒤에 있는 차도 또 보세요, 형님. BM이 불법 주정차 해놓고 막고 있으니까 뒤에 차가 가질 못하고 있죠.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직진. 힘들어요. 아, 예. 운동도 한번 오기 참 힘들죠. 힘드네요. 조치원에는 찾아보니까 전혀 없나요? 그런 자체가 없어요. 헬스클럽. 이번에 회원님 또 작심 3일 아니죠? 한번 해보려고요. 예, 좋습니다. 맞은편에 있나요? 상가가.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 여기서 좌회전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이쪽 건물이네요. 크리스마스 안내를 네. 종료합니다. 예, 제가 브레이크 잡았어요. 빨간불이죠, 회원님. 예, 빨간불인데도 계속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정지선 위반이죠. 형님, 목적지만 바라보느라고 우리가 신호등 보는 걸 놓쳤어요. 딜레마 존이라고 해서 정지선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주황색 불을 발견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치 보면서 다음번에는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예, 네, 센서 저 사람 지나가서 좋습니다. 아마 이렇게 좌회전해도 못 갈 거예요, 형님. 왜냐면 건물은 지금 크리스마스 빌딩이 이쪽 왼쪽에 있는 건물이겠죠. 예, 저기다. 예, 근데 저기 들어가면 또 유턴해서 또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한번 상가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쉬는 시간 또 잠깐 쉬었다 진행할 건데 주차 연습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운동화는 여기까지 왔다 갔다만 해도 형님 운전 실력 확 늘 것 같아요. 신호 들어왔습니다. 유도선 따라가세요. 예, 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앞에 어차피 또 신호 물렸죠. 바로 또 좌회전합니다, 형님. 좌회전해야 이 건물 주차장 들어갈 수 있겠네요. 신호가 짧을 수도 있겠죠. 조금 서둘러서 가보도록 할게요. 유도선 따라 속력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속력을 낮춰야 되겠죠, 애들이 많으니까. 형님 핸들 조심하시고요. 좋습니다. 또다시 좌회전. 네, 지금부터는 이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이 가 있으셔야 돼요. 좋습니다. 빌딩 주차장이 안 보이네요. 천천히. 네. 여기가 빌딩 주차장이네요. 현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좌회전해서 이 빌딩을 끼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노란 차 따라 들어가기 위해서 깜빡이 왼쪽 넣어주시고요. 검은 차 따라 들어갑니다. 예, 검은 차 따라 핸들 감으시고요. 설마 여기서 사람 내리는 건 아니겠죠? 내리네. 잠시만요, 현님. 빨리빨리 좀 빼주셔야 돼. 뒤에 도로가 다 마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 내리면 예, 정말 센스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흥분했어요. 뒤에 차들이 교통 체증이 그렇죠. 브레이크 잡으면서 좋습니다. 형님 턱을 내민다고 해서 절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두 번, 세 번째 이야기했어요. 반사경 보시고 나오는 차량 없죠? 네. 천천히 이제 주차장 안에서는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하면서 가보실게요. 좋습니다. 들어가서 주차까지 한번 완벽하게 해볼 거예요. 형님, 왼쪽에 시선 유도봉이랑 너무 붙었죠? 예, 부딪힐 듯 말 듯. 항상 운전자는 보행자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사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회원님도 뚜벅이 시절 때 어땠습니까?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멈추겠지 라는 생각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게 돌진하는 보행자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리가 없죠? 한 칸 더 내려갑니다. 반사경 보시고 밑에서 위로 올라온 차 없죠? 핸들 천천히 감으면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잘 안 보입니다. 천천히. 네. 핸들 오른쪽으로 한 바퀴 반 됐습니다. 그대로 핸들 다시 또 조향해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회원님. 네, 좋습니다. 회원님과 제가 헤어지기 전에 이 차가 저랑 만나기 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게요, 회원님. 좋습니다. 왼쪽 편에 자리가 또 가득 찼나요?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가보실게요, 회원님. 굉장히 좁은 자리죠. 주차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기도 자리가 있네요. 좋습니다. 경차 자리인가요? 아하, 경차 자리라고 되어 있네요. 빈 자리 찾다가 수업 끝날 수 있겠습니다. 저기에서 차가 나오니까 우리 오른쪽으로 붙어 주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다시 또 핸들 왼쪽으로 한 바퀴만 감아 주시고요. 여기 기둥 옆에 주차 한번 해볼게요, 회원님. 여기다 좀. 예, 여기다가 해볼게요, 회원님. 예.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회원님. 부담을 피해 가시려고. 좋습니다. 기둥 옆에 하실 건가요? 예. 예. 알고 계신 만큼 한번 주차 한번 해보실게요, 회원님. 좀 어두우니까 창문 내리셔도 됩니다. 잘 안 보이면. 가까이 붙어야 되잖아. 네, 붙어야 되죠. 어떻게 붙일까요? 오. 괜찮아요, 지금. 예. 어깨서 맞추셨나요? 아니요. 좀 뒤로 가야 되는데. 어깨서는. 예, 후진 기어 넣고 핸들 왼쪽으로 끝까지 감습니다. 천천히 브레이크만 뗐다 밟았다 하실 거예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으시고요. 천천히 후진. 일단은 좁혀 볼게요. 좋습니다. 평행됐다. 기어는 드라이브로 변속. 좋습니다. 핸들 바퀴 11자 만드셨나요? 핸들 바퀴 11자 만드셔야 되겠죠, 형님? 왼쪽으로 한 바퀴. 좋습니다. 형님, 제가 멈춰서 설명 나중에 드릴 건데 핸들은 바퀴 11자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바퀴 반만 감으면 좌우로 다 감겨요. 좌우로 다 감긴 핸들을 한 바퀴 반만 풀면 다시 바퀴가 11자로 돌아옵니다. 기둥 옆에 어깨선 맞추러 가볼게요. 브레이크 떼보세요. 천천히 앞으로 갑니다. 천천히 앞으로 갑니다. 더 나가야 되겠죠? 더 나가야 되겠죠, 형님? 턱이 있네요. 가스페달 살짝만 밟아보세요. 조금만 더 세게. 정지. 조금만 더 가보세요. 됐습니다. 어깨선 맞췄죠? 아, 어깨선이 이 라인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어깨선 맞나요? 난 저 중앙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건 전진주차시고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게요, 형님. 좋습니다. 어깨선 맞췄나요? 예. 예, 핸들은 어디로 감나요? 좋습니다. 브레이크 떼시고요. 천천히 앞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주차할 칸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거울 바라보시고요. 머리 붙이시고요, 형님. 머리 붙이시고요. 좋습니다. 무엇이 봐줘야 되겠죠? 우리가 주차했던 모서리가 보이나요, 혹시? 예. 예, 후진 기어 넣으시고요. 핸들은 주차할 칸으로 끝까지 감아주시고요. 지금 거울 속에 보이는 장면 눈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예.
왼쪽 어깨에서 맞췄던 모서리가 많이 보인다. 그러면 그쪽 모서리랑 가깝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모서리가 거울 속에 거의 안 보였다. 그러면 그 반대편 칸으로 가깝게 들어가게 되겠죠. 가속 페달 살짝만 밟아볼게요. 지금 또 방지턱에 걸렸어요. 정지. 형님 여기 화면 봐주시고요. 이 선이 지금 오른쪽 거울 속에 안 보이죠? 예, 그 말은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가깝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차하려는 칸에 오른쪽과 가깝다. 드라이브 넣고 핸들은 오른쪽으로 끝까지. 좋습니다. 선과 선이 보일 때까지 나갈 거예요. 주차 선과 선이 보일 때까지 천천히. 선 보이네요? 예. 왼쪽도 선 보이네요? 그죠? 예. 후진기어 넣고 핸들 한 바퀴 반 그대로 후진. 좋습니다. 오늘 오마이갓과 오케이 두 마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한 가지 파킹 설명드릴게요, 언니. 마트 오셨다, 상가 가셨다. 방금 애기들 많았죠? 네. 이제 애기들이 등하원하는 시간이에요. 어린이집 마치고 방과후 활동. 회원님 주차할 거라고 왼쪽 거울만 바라본다. 지나가는 사람 놓치는 거예요. 주차할 거라고 후방 카메라만 쳐다본다. 지나가는 보행자 놓치는 거예요. 차가 우선이라고요? 아닙니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보행자들은 생각하고 차가 주차하고 있든 말든 지나가든 말든 들이대는 거예요. 알아서 멈추겠지. 회원님도 지난주까지 그 생각했죠? 네. 근데 그 사람을 못 보고 치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원님 가시리 높이 나옵니다. 예, 창문 올리시고 조금만 쉬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